소프트웨어 역량평가의 약자 탑시스는 ICT 산업 종사자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요구사항에 따른 과제를 해결하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기본적인 핵심 지식, 스킬, 태도의 종합적인 능력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탑시스 평가 모델은 크게 기술 영역과 비즈니스 영역, 그리고 기술과 비즈니스 역량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통합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식과 단답형, 서술형과 수행형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행형 평가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탑시스는 대학의 소프트웨어 전공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데이터, 정보보안, 비즈니스 등 소프트웨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반영하여 소프트웨어 전공 졸업생과 현업의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역량을 측정합니다. 탑시스는 천점 만점으로 입문형에서 창의융합형까지 5단계의 수준으로 나뉘어집니다. 보통 수준 3 이상의 점수를 받을 경우 소프트웨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후에는 개인의 역량을 분석할 수 있도록 종합 성취도 결과, 영역별 분석 결과, 성적 변화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수 성적자들에게는 포상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국방부 장관상, 대학총장상 등 80여 개의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선발 시 가점을 주거나 직무 역량을 평가하고 재직자의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탑시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계에서는 60여 개 이상의 대학에서 졸업인증, 포상, 전공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고 MOU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군의 경우 국방부를 중심으로 육군, 해군, 공군에서 우수 인력 획득 및 장병 역량 강화를 위해 탑시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탑시스는 소프트웨어 역량평가 제도로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말레이시아, 우간다 등 해외에서도 평가가 확대, 실시되고 있습니다. 탑시스 홈페이지에서는 이러닝 프로그램, 에센스 이북, 문항 프리 동영상, 출제 기준, 샘플 문항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평가 준비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탑시스 평가는 국내에서는 매년 2회의 정기 평가와 기업 대상의 수시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외에서도 태국, 몽골, 필리핀 등에서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탑시스에 응시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했다면 평가 일정 접수를 클릭합니다. 신청 진행 상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를 출력하시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시험 응시 후에는 응시 확인서와 성적 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측정하고 싶으신가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탑시스에 도전해보세요.